그러니까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자연수의 합이 6이에요. 최소한 얼마예요? 다 1, 1, 1, 1, 1 이상입니다. 그러면 네 자연수의 합이 6 되는 경우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이 되거나 아니면 또는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A, B, C, D 네 개를 다 곱했는데 4의 배수래요. 4의 배수니까 2가 두 번 나와야 돼. 이 경우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안 돼요. 곱하면 3이니까. 맞아요? 따라서 그러면 결국 A, B, C, D는 A, B, C, D는 1, 1, 2, 2를 배열시킵니다. 즉 A, B, C, D 보세요. 1, 1, 2, 2도 되고요. 1, 2, 1, 2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구별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 1, 2, 2를 일렬로 여기 A, B, C, D라면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짓수와 같겠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죠. 따라서 4팩토리알 전체 개수 4개 같은 것은 2개, 2개 얼마예요? 6가지죠. 따라서 답은 네, 경우의 개수를 구하라 6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경쾌하게 지금 계속 시작하고 있죠? 자, 27번이에요. 조금 이걸 어떻게 풀지? 이 값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했을 법한 문항입니다.